오늘 본문 말씀은 나만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주인공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야,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또 그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던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 말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아, 그런데 이렇게 그에 대한 놀라운 성공의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맨 끝에 나오는 이 한마디, 이 치명적인 한마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요즘으로 치면 이 나병은 한센병인데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로 봐서 이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에이즈처럼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진 성공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지만 맨 끝에 있는 그 한마디가 쓰나미처럼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이게 인생이에요. 늘 그 한 가지 문제 아닙니까? 간혹 이제 참 연단의 한가운데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로 근심 아니면 저 문제로 근심.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치명적인 문제, 그 나병을 고침받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줄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보면은 늘 주인공은 그 당사자 나만 장군이거나 아니면 그 병을 고쳐준 능력자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유의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몇 해 전에 새생명 축제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때도 주인공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서부터 이 열왕기하 5장을 읽다가 이 평소에 눈길이 잘 안 가던 한 인물에게 자꾸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이름도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어린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인물에게 자꾸 제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일을 했나?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신지라. 이 무명의 어린 소녀에 관한 기사는 여기 딱 한 줄 끝이에요. 얘가 한 일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일, 그게 다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 어린 이름 없는 어린 소녀에 대하여 마음이 가다가 보니까 이 짧은 한 줄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그 김정우 교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이 무명의 소녀하고 주인공 나만 장군을 비교해서 쓴 글이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첫째로 나만 장군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어린 소녀에 불과하다. 그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둘째, 나만은 아람의 총사령관으로서 왕 앞에 있지만 이 아이는 나만의 아내 앞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인공 나만은 전 국가적으로 영웅이고 세계를 무대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얘는 부엌대기, 식모살이 하고 있는
노예살이하는 영역이 좁은 인생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아이는 바로 아람 군대가 습격하여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며 나아만은 바로 그를 잡아온 군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고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아이는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의 유능함과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린 소년은.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참 흥미로운 게요 설명이 그렇게 하고 끝나질 않고 또 다른 한 측면을 설명을 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장에는 국제적인 스케일을 갖춘 온갖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당대 세계에서 실권을 갖고 있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아람의 구국 영웅인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인 엘리사, 나아만의 시종들과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사이에 강한 대비가 일어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한마디를 덧붙인 겁니다. 여기에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단지 조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어린 소녀라고 나오는 이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한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당대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강하고 더 존귀한 존재였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관점으로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같은 인생.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주인공이야. 저 사람은 영웅이야. 그렇게 주인공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얘는 엑스트라야. 이런 취급을 받는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여자아이처럼 세상 사람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 당시 노예는요 이건 인격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아람왕 이스라엘왕 이 소녀 앞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해.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두 인생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어느 쪽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어린 소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유명한 목사 되고 큰 교회 만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쫓는 일은 제게 없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소녀처럼 후자의 길을 목말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네가 주인공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소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인공과 같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 어린 소녀를 묵상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건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구비된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어린 소녀가 가진 이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요 본인에 대해서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떼를 지어 나가서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정식 전쟁 중이 아니고요 그냥 급습해가지고 노략질한 게 노략질. 그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왜구들이 와가지고 마을 하나를 노략질해서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끌려온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요, 나만 장군은 원수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공격 앞에 무너지기 전에는 이 어린 소녀는 인격을 가진 한 가정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쁜 딸이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쁜 여동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노략질에 온 그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인권을 그들이 다 밟아버렸어요. 그 우두머리가 나만 장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그 나만 장군을 향한 얼마나 울분과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쳐놓은 저 장군인.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산을 오르는데 너무나 마음의 아픔이,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3절 말씀이 있기까지 이게 여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3절이 있기까지 이게 그저 툭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인데 생각하면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죽이고 싶은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원수 나만이 나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그거 어떻게 봤습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된 거 아닙니까? 저건 저렇게 저주받아야 돼. 저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인생인데 저건 긍휼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잘하신 일이라고. 이게 어린 소녀 마음에 당연히 꿈틀거렸을 텐데 세상에 여러분이 3절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나만 장군, 원수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이 3절이 있기까지 이게 거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그 어린 소녀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연민의 정과 또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갖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대인관계는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상처예요. 모두가 약하니까. 교회 안 다녔으면 안 받을 상처를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안 내고 예배만 물뚱물뚱 드리고 나가는 분 절대로 안 받는 상처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냐고요. 대인관계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상처예요. 아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날마다 제가 마음에 두는 거는 이 상처 관리예요. 너무너무 좋은 100분의 성도가 있으면 꼭 별책 부록으로 따라오는 이상한 한 사람이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100분 앞에 저 이상한 사람 앉아 있잖아. 여기에 지금 이 좋은 100여 분의 성도 앞에 또 이상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모두가 다 누굴까? 자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목회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보그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그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보그 요리인가 싶겠지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그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매 그 신문에 잊혀질만 하면은 누가 보그 요리 먹다가 뭐 독이 올라서 죽었다 이런 기사를 종종 봤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게 보그인데요. 왜 사람들이 그 위험한 보그를 계속 그렇게 먹을까요? 독만 잘 발라내면 이게 맛있거든요. 이게 독을 잘 발라내면 이 보그 요리만큼 맛있는 게 없으니까 위험 부담을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을 발라내는 작업 이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자꾸 카톡으로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 4명이 뭐 그 배에 갇혀 있다. 그거 아닌데
이런 유언비어 여성을 자꾸 퍼날르고 막 기도해라 그러고 교역자들한테 확인 전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자꾸 그렇게 카톡 같은데 그렇게 퍼나르지 말고 그 침묵하시라고 알지도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슬쩍 한마디 언급을 했더니 누군지는 전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찬수 목사가 비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퍼날라지는데요. 야, 그 지난 4월 달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습니다. 내 평생에 먹을 요게 한 절반은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비급한 무슨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설마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그 비급하게 침묵하세요? 그 나서지 말면 났으면 손해봅니다. 뭐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보고 요리가 뭐냐면요. 이제 어느 새벽이에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기사를 쓴 뭐 이제 기독교 사이트에 제가 그 뉴스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제 3자가 읽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내가 이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기자가 따온 제가 했던 설교를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다 분석하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잘못했네. 원인 제공이 나한테 있었네. 오해받을 소리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다 오해하겠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하여 제가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시 이거를 보고 요리하면서 보면서 독을 제거하고 어떤 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독을 다 제거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제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그냥 얼마나 많은 개척의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냥 우리 교회 성도만 향해서 설교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요리를 해서 독을 발라내고 내용을 보니까 제게 너무 유익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요리예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의 그 상함이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통해 내가 교훈 삼으면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익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 글 쓴 기자가 막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마터면 전화할 뻔했어요. 참 고맙다고. 그것도 좀 그쪽이 당황할 것 같아서 전화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원망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보고 요리예요. 오늘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는 진짜 여러분을 위한다고 하다가 덧나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독 발라내면 돼요. 독을 다 발라내고 그 내용에서 내가 배울 게 없는가를 집중하면 어떤 경우라도 유익한 게 없을 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인관계에서 보고 요리 전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 발라내고 맛있게 드세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상처로 갈 뻔한 것들이 주 안에서 보고 요리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요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상처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요리하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저는 사단의 의도를 너무 잘 알거든요. 사단은 저에게 울분과 분노를 심어놓기를 원해요. 사단은 저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자리 잡기를 원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그 울분과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수많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의 독을 마시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요. 내가 이 사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상처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성도도 미워하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매일마다 제가 구합니다. 질문, 왜 이렇게 열심히 구할까요? 잘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거든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적으로 제가 저분을 품고 사랑함으로 내 안에 울분이 없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많다고 보니까 개성도 강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아버지 우리 부교역자 한 명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 교역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예요. 내 마음 안에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자리 잡으면 저는 사단의 둥지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울분의 확대 재생산. 여러분이 어린 소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나만 장군을 향한 울분과 분노로 그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받았다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날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어린 소녀가 구비한 게 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주저주저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예는 이건 물건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고 와서 못 고치고 오면 걔는 죽어요. 그거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 가지고 너무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우왕좌왕해요. 직분은 그가 왕인데 엉멍덤벙 당황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만 못 고치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우뚝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엑스트라 같은 초라한 인생이고 이 어린 소녀는 세상에서는 엑스트라 같은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인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 믿음은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믿음 좋은 척해도요 그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 믿음은 내가 인생이 흔들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인생이 흔들흔들거리는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왕처럼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 어린 소녀처럼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갑자기 찬양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는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그가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린 소녀가요 당신 믿는 신 가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으면 그날 이렇게 맞아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비겁한 한마디 아시죠? 어느 초신자가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 된다고. 사람 보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아주 비겁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초신자가 이제 겨우 믿음의 눈이 떠질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보입니까? 그 아주 비겁한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상황이 안 나오면 좋겠어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보라고. 참 비겁한 이야기예요. 우리 바울처럼 빌립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나를 본받아라. 새생명 축제 이제 초청장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 나 보면 모르겠냐고 하나님 계시는 거. 나 달라지는 거 보면 모르겠냐고. 왜 이 좋은 걸 왜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안 믿는 거야.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진심이에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요 전도할 때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응? 우리 교회 사람들 한번 보면 너 알게 돼. 전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개척 초기 그 일기 같은 그 책에서도 밝혔지만요 제 인생의 목회 지침이 되는 걸 가르쳐준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교회 초창기에 제가 등록 신방을 다 제가 갔거든요 직접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날 등록 신방을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시고 단추를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내 목회의 지침 하나를 가르쳐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분당 우리 교회로 자신 있게 나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들리게 해주셨어요 그런 교회를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뭐 여러분이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별로 없지만요 이거 하나 내 목표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그래서 뭐 안 믿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 잘 안 보일 거야 내가 이해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이천수 목사 한번 봐봐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 한번 봐봐 여러분 제가 그런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종이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누가 어디를 들여다봐도 투명한 유리알 같은 의혹이 없는 누가 어디를 들여다도 부끄럽지 않은 뭐 인간이라서 그게 뭐 100% 되겠습니까만 정말 그걸 지금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구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원수 나만 장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 나만 장군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예요 그러니까요 뭐 돈 한 천만 원 빌려줬는데 떼먹어가지고 상처 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받은 상처를 이거 뭐 계량화할 수 없지만 무게로 환산을 한다면요 뭐 100g, 200g 이런 거 아니에요 아마 한 만 톤은 될 거예요 만 톤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에게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 이건 결국 저울의 무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만 톤급의 상처를 받아 허덕이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는 만 1톤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3절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빌고 구합니다 누구에게 어느만한 무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미 여러분이 받고 허덕이는 그 아픔과 상처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짓누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긍휼이라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시고 그 긍휼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십자가를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그 계시 드러내 보여주시고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라고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많이 당신을 설명했는데 정리해보니까 한마디예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으면 오늘 저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손가락질을 하고 모독을 하고 그랬던 게 전데, 이런 연약한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십자가로 제가 오늘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듭거듭 부어주시는 긍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힘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아까 문득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일본의 그 쓰나미, 원전 사고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나고 사망자 실종자 합쳐서 1만 명이 넘고, 그리고 해안 근처 어느 마을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질 정도로 피폐해져 있던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때 성금 보내고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때 제 기억으로 몇 억의 돈을 헌금해가지고 일본에게 갖다 보내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것 다 끝나자마자 갑자기 독도 문제를 꺼내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이야, 돌려도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얄미운 거예요. 계속 독도 가지고 깐죽깐죽거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점검하다가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호의를 이런 식으로 밟아버리는 나쁜 이웃이지만 또다시 일본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우리 또 성금을 모아서 또 보내야 돼요. 왜? 그 밉고 얄미운 짓 하는 그 무게가 1만 톤이라면 연약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10만 톤, 100만 톤, 1000만 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일을 겪으면 우리 또 긍휼해야 돼요. 이번엔 안 도와줘, 당해봐.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면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에 계속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꾸 하나님 마음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 현대판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고 조롱이고 울분이 쌓이고, 오늘 이 시대에 어린 소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는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네가 세상에서는 엑스트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가 주인공이다. 네 인생 그게 잘못 사는 거 아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영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갈망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나의 왕, 내 노래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기 전에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마음이 아픈 분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만 같은 인생이 나를 짓밟아 놓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울분이 많은 분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원수 나만 장군에 대한 울분과 분노보다 그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성품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이 긍휼, 십자가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 눈을 감으시고 가사를 불러드릴 거니까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어린 소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갈망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깊은 영성을 주셔서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인생 나의 왕 내 노래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주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상하고 아픈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 어린 소녀 같던 자리에 빠져있지만 우뚝 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내게 아버지 부어지는 은혜로 찾아왔기 때문에 오 하나님,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좌정에 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평화 나의 주,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셔야 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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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는 있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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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다음 여러분 사모하세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보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영육간에 가난한 날 부하게 여러분 갈망하며 구합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어린 소녀 같은 우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십자가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상처받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어린 무명의 소녀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내게 부어진 바 되어 아버지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일어서게 되고 내게는 없는 성품 이 긍휼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부어져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아버지 긍휼을 부어주시되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